결점이 다 있죠.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그러나 어쩌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의도를 의심하는 거는 시작이 아내분으로부터 본인의 어린 시절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 부분이지 남편이 굉장히 많은 단서를 줬다고 보긴 전 조금 어려워요. 남편에게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남편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긴 하지만 남편은 아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은 엄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치 부모에게 정말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모습에도 우리 부모는 언제나 날 사랑해. 이거 같은 이 사랑을 남편에게 100%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남편이 사랑해도 남편은 아빠가 아닌 걸, 남편은 엄마가 아닌 걸. 그래서 두 분의 그런 아직도 애정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마음을 먹은 건데요. 남편은 지나치게 허용적이세요. 아. 왜 장갑에 물 떨어진다. 왜 핸드폰 있는데 안 닦아? 나 좀 갖다 줄래? 얘는 없지 않냐? 지나치게 허용적인 남편과 지나치게 의존적인 아내가 만나서 뒤죽박죽되면서 사실 더 어려워지신 면도 있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할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랑해. 근데 당신이 좀 갔다 해. 이렇게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든 거 있으면 솔직하게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도 네. 하고 맞아요. 아니, 진정한 결혼 생활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혼 4년 차지만 두 분에게는 자녀 계획은 일단 2순위인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사전에 얇은 한 장처럼 계속 쌓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의 1회는 주말에는 무조건 우리 외식한다. 와, 좋다. 근데 외식이 뭐든. 꼭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칼국수, 돈까스 뭐가 있을까? 돈까스. 네, 뭐. 고기 고기. 와, 아, 우리 집 오면은 싸가는 거 있어. 싸가는 거 있으니까 한 번 딱. 얼마나? 한 번. 아, 네, 네, 네. 아, 이게 맛집 탐방하는 것도 되게 큰 즐거움이에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